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the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첫 번째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벨벳 원피스입니다. 차분한 컬러감으로 와인잔이 부딪히는 겨울의 무드를 담아냈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언제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 짝하고 노란색 조명이 깔릴 때, 밤거리가 반짝반짝거릴 때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싶은데요. 그런 분위기를 담은 퍼프 원피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퀘어넥이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스퀘어넥에서 이렇게 속옷끈이 안 보이는 라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번 스퀘어 원피스도 속옷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팔을 움직여도 끈이 나오지 않죠? 넥 라인은 적당히 파여진 정도예요. 이렇게 숙였을 때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와 골반 라인은 특히 예쁜데요. 플레어 스커트는 이 부분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게 특히 강조돼야 예쁜 것 같아요. 뒷모습이 여리여리한 느낌. 허리 라인이 참 잘 잡혀있죠? 은은한 블랙에 포도주를 담은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쿨토이즈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원피스의 스퀘어넥 라인은 보기 특히 얇아 보이는데요. 많이 파이지 않아 편해서 좋아요. 전체적으로 하늘거리는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벨벳인데요. 별빛이 콕콕콕 박혀서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은은한 벨벳입니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연말이 되고 나면 해가 일찍 지고 조명 아래 있게 되는데 조명 아래 있었을 때 더 예쁜 옷입니다. 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더 반짝반짝거리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실루엣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등 절반까지 덮을까 말까 한 적당한 팔 길이인데요. 살짝 퍼프 라인으로 옛날 앤티크 느낌을 줍니다. 중세시대의 그런 소매 느낌이죠? 스퀘어와 이런 소매의 라인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 부분은 적당히 들뜨지 않아서 딱 예쁜데요. 스퀘어넥 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파여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게 반짝거리는 은색 펄이 콕콕 박혀있어 더 특별한 느낌. 화려한 반짝임이 아닌 은은한 반짝임이라 더 귀여워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차르르 샹들리에 같이 빛나죠? 팔 부분과 스커트 부분은 폭이 넉넉해요. 오래 입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원피스입니다. 스커트는 딱 좋은 미니 길이. 부츠와 함께 코디하시면 너무 예뻐요. 스커트의 뒷길이도 너무 짧지 않죠? 실루엣이 참 예쁜 제품인데요. 팔 부분에 셔링이 잡혀있어서 핏에 안정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은은하게 빛나는 블라우스. 원피스가 샹들리에라면 이건 진주 같은 느낌? 조금 더 특별하고 화려한 연말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반짝반짝 세트입니다. 오간자 쉬폰 블라우스와 트위드 비스티 원피스 세트예요. 자, 보시면요. 두 개 다 은은한 광택과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이 쉬폰 블라우스는 항상 리즈클로즈에서 꼭 연말만 되면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리본이 어떻게 사진을 찍건 엄청 잘 나오게 만들어주거든요.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은 특별한 하루에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리본 끈이 제법 길어서 차르르 타고 내려옵니다. 핑크 컬러는 딱 정석으로 투명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짠! 넥 라인이 엄청 높지 않죠? 딱 예쁠 정도로만 목을 살짝 감싸주는 넥 라인. 겨울에 목이 허전해 보이지 않아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쉬폰이 두 겹인데요. 소매 부분에 안감이 따로 있고 바깥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해 보이지 않는 대신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만약에 비치지 않는 원단이었으면 팔이 조금 과한데 싶을 수 있겠지만 살짝살짝 비치기 때문에 딱 적당히 특별한 날에 좋은 풍성한 팔원단이에요.
비스트의 원피스는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은색으로 반짝거리죠? 트위드 원피스는 어떤 색실을 쓰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는 조금 더 밝고 화려한 느낌을 원해서 보라색과 노란색을 함께 섞어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허리에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라인이 참 예쁘죠? 등 부분이 오글거리면서 들뜨지 않게 딱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알아서 이렇게 딱 바디 실루엣에 잘 붙어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갈비뼈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골반으로 떨어지는 부분 실루엣도 잘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스트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홀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블라우스나 니트도 함께 입기 좋을 만큼 암홀이 파여져 있어요. 하지만 들뜸은 없습니다. 원피스 아랫단은 풍성해 보이도록 수술을 많이 처리했어요. 스커트 아랫부분은 움직일 때 답답하지 않아 좋습니다. 라인이 잘 잡혀있지만 조인 스커트는 아니에요. 여기 포자켓을 함께 해주시면 완전한 파티 분위기. 화려하고 예쁘죠? 딱 우리가 좋아하는 연말 느낌. 이렇게 화려한 의상하면 겨울엠 역시 포가 잘 어울리죠. 리즈클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퍼 자켓입니다. 착한 가격이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넥라인이 자연스럽게 파여있는데요, 살짝 높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오관자 라인이 슬쩍 보일 정도로만, 겨울에는 목이 깊게 파여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조금만 파여있는 게 더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골반 바로 위에서 숏하게 끝내는 재질이에요. 부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박음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잘 살아있어요. 퍼는 착한 가격에 믿기지 않은 퀄리티예요. 영상으로 봤을 때가 더 폭신한 결이 잘 느껴지시죠? 이건 제 친구들도 하나씩 소장해서 이번 연말에 만날 때마다 강제 커플룩이 예약되어버린 제품입니다. 골반 바로 위까지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에요. 바지에도 스커트에도 잘 어울립니다. 안감 처리도 잘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부한 느낌이 들지 않죠?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팔로 흘러나오는 부분에 퍼가 자연스러워요. 이쪽 부분이 지나치면 엄청 부해 보이는데요, 딱 이 정도 라인은 동글동글하고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소매 라인. 소매 부분이 조금 도톰해요. 끝나는 것도 동글동글하게 라인이 귀엽게 끝납니다. 꼭 연말에 입어주시길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살짝 지금 입으면 더울 정도로 따뜻한 자켓이에요. 이렇게 털을 만졌을 때 전혀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죠?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암홀 라인이 넉넉한 편이라 이너로 도톰한 니트를 입어주셔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움직임 역시 편해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디자인과 핏감. 소매 끝단 라인까지 동그랗게 떨어지도록 신경 썼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보송함이 전해지시나요? 퍼자켓은 퀄리티가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착하면 반짝거리는 특유의 느낌이 퍼원단이라 정말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반짝임이 없고 털 빠짐이 없는 자켓이에요. 단추는 거는 형식입니다. 다른 컬러는 차분한 커피 한 잔을 연상시키는 모카 베이지 컬러. 안감 역시 은은한 모카 컬러로 맞췄습니다. 털결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원피스는 뒷단추가 있는데 은은하게 반짝이는 원단에 어울리는 반투명 단추입니다. 오관자는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살려야 더 예쁘더라고요. 크림 화이트 컬러의 수면 잠옷 역시 겨울에 빠질 수가 없죠. 집 안에서 파티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레이스 파자마를 추천드릴게요. 친구와 파자마 파티, 트윌룩으로 입기 너무너무 좋은 파자마 세트를 준비했어요. 투피스와 원피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투피스를 특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진 찍기 정말 정말 좋은 프릴. 전체적으로 프릴이 있는데요, 바지 아랫단도 그렇고 소매 끝단도, 그리고 여기 끝에도 여기도 전부 동글동글한 귀여운 라인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잠옷이 답답해서 못 입으셨던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품이 굉장히 넓어요. 소매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이만큼의 품이 더 있는데요. 넥라인도 조금 파인 편인데 이렇게 어깨 끝까지 파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그냥 수면 담요를 이렇게 줄줄 두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 시보리가 있는데요. 이 고무줄 처리가 굉장히 느슨한 편이에요. 이렇게 잘 늘어나지만 굉장히 손이 답답한 걸 싫어하셨던 분들은 꼭 이런 시보리, 느슨한 제품을 입으셔야 편안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쫄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넉넉하니까 잠들 때 손목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세수할 때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소매 라인이 특히 편하네요. 손목 답답함을 못 견디시는 분들께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손목에 고무줄이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느슨하고 편안한 착용감에 부드러운 촉감까지. 상의 길이가 긴 편이에요. 있을 때 손등이 전부 덮이는 뽁딱뽁딱함, 그리고 크림 아이보리 컬러라 겨울에 잘 어울리는 따스함이 있어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넉넉합니다. 사이즈 관계없이 입으실 수 있어 정말 더 추천해드려요. 대부분 고무줄도 엄청 편안합니다. 손목 부분보다는 배가 조금 더 쫀쫀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배는 부분이 쫀쫀하지 않으면 내려가게 되니까요. 이만큼 늘어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죠. 무엇보다 입었을 때 귀여워서 잠이 잘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파자마예요. 보들보들하고 두툼합니다. 언제나 리즈 클로드의 레이스는 꼼꼼히 고르는 거 아시죠? 리본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은 차르르한 공달 리본의 블라우스도 보여드릴게요.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올려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 업데이트냐고 문의를 주셔서 어깨가 으쓱했던 트위드 세트입니다. 원단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부클과 트위드를 섞어서 도톰해요. 저도 처음 보는 원단입니다. 보시다시피 퍼지는 라인이 살짝 무겁죠? 한겨울에는 이렇게 무거운 치맛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연말 밖에서 있는 약속이 많으신 분들께 꼭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었을 때 전혀 춥지 않거든요. 보시면 넥 라인이 포인트가 되어 공단 끈이 있기 때문에 광택이 차르르 돕니다. 이렇게 이 제품도 몸을 돌렸을 때 정말 정말 예쁜데 금사 트위드 라인이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키한 공단 끈까지. 공단 끈은 제가 묶을 수 있는 거라 목 가운데로 와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살짝 옆으로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연말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의에 포인트 되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모두 예쁘게 나옵니다. 고급스럽고 도톰한 소재. 어깨 라인은 살짝 세미 퍼프 소매예요. 그래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어깨가 더 여리여리해 보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위로 지나치게 솟았다는 느낌이었죠? 팔뚝 라인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줘요. 보시면 허리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잡혀있는데요. 여기 3cm 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플레어로 퍼지는 라인이 예쁘죠? 주름이 잡혀있지만 여기는 살짝 풍성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에 안감이 있기 때문에 스커트를 입었을 때 답답하게 속바지를 따로 입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겨울에 미디 길이가 긴 편이라 움직일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포자켓을 함께 코디해주시면 눈꽃 같은 느낌으로 하얗고 화사하게 연출해주실 수 있어요. 겨울에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온통 어두운 세상에 혼자 빛이 나는 느낌입니다. 포자켓은 H라인 스커트나 바지에만 입어야 부해 보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플리츠에도 입어봤어요. 길이가 적당하니까 이렇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올 화이트로 조금 더 포근포근한 겨울의 눈송이 같은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포자켓이에요. 포자켓은 화이트랑 같이 있으니까 크림 아이보리에 가까운 느낌이죠? 퍼자켓이 조금 부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건 H스커트랑만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랑도 같이 입어봤어요. 자연스럽게 퍼지는 라인이 귀엽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
잠금 단추도 있거든요. 아우터 밖에 리본이 나오니까 더욱 귀여운 느낌? 여기에 흰색 귀마개까지 함께 해주시면 러블리함이 추가됩니다. 오른쪽은 단추를 담갔을 텐데요. 위에 단추 두 개가 있어 자연스럽게 퍼지는 라인으로 잠겨요. 보기만 해도 보송보송한 코디. 다시 재진행하는 리즈 클로젯의 인기 아이템. 무난하게 옷장에 넣어두면 자꾸 손이 가는 데일리 브이닝 니트예요. 신축성과 핏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즈 클로젯의 베스트 아이템 두 가지예요. 스커트는 겨울에 맞게 조금 도톰한 원단으로, 니트는 다양한 색감을 준비했어요. 이 니트는 리즈 클로젯 초창기에 나왔던 니트인데요. 그때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어요. 재출시 문의가 많아서 이번에는 세 가지 컬러를 더해서 리뉴얼 되었습니다. 채도가 높지 않아서 정말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색감이에요. 은은한 핑크 컬러입니다. 바디 실루엣을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줘요. 골지 니트라서 들뜸 없이 쫀쫀하게 달라붙는 게 정말 좋아요. V넥 니트는 깊이 파여있지 않아서 어디에나 입기 좋습니다. 매일매일 입기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기 팔 부분이 움직일 때 심하게 들뜨지 않죠? 그리고 이쪽 팔뚝이 많이 부각되지 않아요. 골지 니트인데요. 어깨선을 살짝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이 라인이 그나마 덜 보여요. 보시면 등 라인도 여리여리한데요. 이렇게 리본끈을 색깔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리본끈은 새로 출시되었어요. 겨울에 맞게 조금 더 차분한 컬러예요. 리본이 크지 않고 이렇게 끈이 길다 보니까 움직일 때 살랑거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리본끈만 하나 있으셔도 데일리룩이 파티룩이 돼요. 이 스커트는 작년 가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겨울 원단 도톰한 스웨이드로 다시 제작했어요. 짠, 이렇게 보시면 살랑살랑 움직이는 라인이 여전히 예쁘죠? 천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잡히는 것만 이렇게 두툼해요. 짠, 폈을 때도 폈을 때도 계속 주름이 져 있습니다. 박음질이 굉장히 세심한 제품. 어떤 옷을 입어도 이 튤립 스커트 하나만 있으면 살랑거리는 빛감이 완성됩니다. 보시면 큐큐 스커트처럼, 발레리나의 짧은 스커트처럼 안에 안감을 더 덧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바지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해요. 튤립 프릴 스커트는 한정 수량으로 소량만 판매 중이에요. 탄탄하고 도톰한 원단에 퀄리티 좋은 핏감이니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함께하는 코트는 블랙 누빔 코트. 그리고 이런 데일리 룩에는 이렇게 민무늬 코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딱 일자로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블랙 블랙 자연스럽죠? 딱 핑크, 은은한 핑크로만 포인트를 주는 패션인데요. 단추를 잠갔을 때 넥 라인으로 살짝 보이는 핑크. 이게 많이 파여있지 않아서 어떤 아우터를 입으셔도 핑크가 은은하게 감돕니다. 그리고 머리끈이 있으니까 블랙이어도 너무 답답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톰해요. 여기는 누빔이 들어가 있고 이 골지 니트도 제법 도톰한 편인데다가 몸에 쫀쫀하게 달라붙으니까 바람이 들어올 일 없습니다. 넥라인이 쫀쫀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목 늘어남이 전혀 없는 골지 니트. 컬러별로 소장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튤립 스커트는 꽃잎처럼 밑단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느낌의 핏감이에요. 몸을 움직일 때 그야말로 피어난 꽃송이 같은 느낌? 코트는 사무스 누빔으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어주세요. 리즈 클로젯의 겨울 마켓은 여기서 끝.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 페이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만나요. 리즈 클로젯의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